왜요? 뭔데요? 누군데요? 우리 이따가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? 고양이는 아직 보러 갈 때가 아니에요. 왜 아직 보러 갈 때가 아니야? 왜? 보러 갈 수도 있지? 아... 안녕하세요, 박 대리님. 민혜 씨도 안녕. 아, 어떡해. 한태주, 부탁한다. 제발 비밀로 해줘. 박 대리님, 왜? 아니, 갑자기 무릎을 왜? 나 사내 연애한 거 강 부장한테 들키면 끝장이야. 제발 비밀로 하자. 태주 씨, 저 그게 말이죠. 너는 들어가 있어. 이런 건 오빠가 알아서 처리해. 비밀로 할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왜? 고맙다, 안태주. 정말 고마워. 근데 왜 특히 강 부장님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? 강 부장 모태솔로잖아. 에? 모태솔로요? 응. 강 부장이 1년 365일 일에만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? 바로 감정이었기 때문이라고. 특히 사랑, 러브, 아모르가 강 부장 체내는 단 1%도 존재하지 않아. 내가 지금껏 강미리 부장을 모시면서 본 남자라고는 각 회사의 이사와 대표들밖에 없었다고. 그렇게 일밖에 모르는 여자가 사내 연애를 허락하겠냐? 나가 죽으라고 하면 다행이지. 아, 그러셨구나. 강 부장님이 모태솔로셨구나. 그런데 너도 여자친구랑 왔냐? 아, 네, 저도 여자친구랑 왔습니다. 오, 어떻게 인사? 어, 아니요, 다음에요, 다음에. 아, 그래. 그럼 아무튼 정말 고맙고 부탁한다. 민혜야, 걱정 마. 오빠가 다 알아서 해결했어.